속보입니다. 오늘 7월 5일 수요일 새벽 1시 33분에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5.5 진원의 깊이는 450km의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남태평양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6월 15일 남태평양 바누아투 인근 통가에서의 규모 7.2 진원의 깊이 175.1km의 강진 발생 이후 통가에서 규모 4에서 6 이상의 무려 70번의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어제 7월 4일에도 통가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바누아투 인근 통가의 해저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육지의 활단층은 항공사진 등으로 찾아내기가 쉽지만 해저의 경우는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통가 해저화산지대에 어느 정도의 균열과 스트레스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가늠할 수가 없으나 무려 70번의 규모 4에서 6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건대는 분명히 큰 소용돌이를 일본에게 줄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소용돌이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새벽에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5의 강진으로 봐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남태평양의 최근의 수많은 지진들과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이 작년과 비교하여 매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건대는 이러한 강진들의 발생은 엘니뇨 현상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더더욱 슈퍼 엘니뇨, 즉 남미 대륙 페루와 에콰도르 앞바다인 동태평양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상태가 지속하는 공식 경우는 아니지만 슈퍼 엘니뇨, 매우 강한 엘니뇨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남태평양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남태평양의 지진들이 작년에 비교하여 4배나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과거 엘니뇨 시기에 중국, 특히 남중국 지역에 많은 지진이 발생한 것과 최근, 그러니까 어제와 그제 7월 3일과 4일에 중국 광둥성 허이안시 둥이안현에서 규모 3.7과 3.1의 연속 지진이 이틀 동안 발생한 것도 남태평양 지역의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남중국해 지역의 지진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서 발달한 엘니뇨가 이동해 서태평양 해역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국 이것이 남태평양 바누아투, 통가, 피지, 로얄티 제도, 뉴질랜드 등과 중국 광동성에서의 연속 지진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